여러분, 제가 얼마 전 50개 넘게 쓰고 가장 후회 없는 텐트 세 가지 추천편 리뷰를 찍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가장 만족한다는 텐트는 김내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혜성처럼 텐터에 오르투스라는 텐트가 나타났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텐트가 동계 텐트의 대장일지 확인하러 나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지금 캠핑장 도착했고요. 제가 온 이곳은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곳입니다. 야영 어플을 운영하는 도시 모험가 분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캠핑장을 리뉴얼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좀 재밌는 소재이기도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선발대원님 유튜브에서 나온 것을 보고 저도 궁금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이렇게 잔디 사이트가 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연못 뷰도 좋아서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굉장히 기대되는 곳입니다. 자, 동계의 캠핑은 진짜 꽉꽉 찰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치즈 도우 커트부터 설치할게요. 오늘 난로는 이제 감성의 알라딘 난로와 그다음에 도요토모 옴니 난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등유통을 하나 샀습니다. 미즈오에서 나온 20리터 등유통인데 탄색이 마음에 들어 샀고요. 그리고 기존의 등유통들은 이 구멍이 한 개라서 이제 자동 급유기라든지 수동 급유기라든지 이걸 달고 있으면 풀고 기름을 주유하고 다시 채워줘야 돼서 좀 번거로운데, 이 제품은 이제 구멍이 두 개가 있어서 이쪽은 급유기를 달고 뒤쪽에 주유만 해서 쓰니까 엄청 편합니다. 오늘 잘 사용해 보겠습니다. 화롯대는 지난번에 리뷰했던 몽벨 파이어핏 화롯대를 가져왔어요. 오늘 지금 이제 동계 텐트 대장이 누군지 겨루기 위해서 가져온 두 텐트. 하나는 이제 텐터의 오르투스 S,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고, 하나는 이제 제가 가장 만족했던 텐트 헬스포츠의 김내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두 텐트를 설치하고 비교해 보면서 어떤 게 더 동계 텐트에 적합한지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일단 부피는 텐터 제품이 좀 더 큰데요. 아무래도 전고가 이제 180cm인 헬스포츠 김내보다 이제 2m50까지 가다 보니까 원단 차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폴대를 이제 텐터는 좀 두꺼운 폴을 썼어요. 19파이. 먼저 오르투스 S 먼저 설치해 볼게요. 이것도 체결이 간단합니다. TPU, 폴대, 그리고 스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르투스의 설치가 끝났는데요. 이 텐트도 전반적으로 설치가 쉽습니다. 일단 구조가 일단 간단하고요. 이제 또 다른 모델 김내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와주신 일행분은 지난번에 캠핑 행사 때 뵀는데 이렇게 또 연이 돼가지고 이제 강원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김내는 여러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뒷자리 터널형입니다. 그러니까 폴대를 넣고 한쪽 팩다운하고 반대쪽 팩다운 해주는 간단한 구조인데요. 여러분, 김내 폴과 폴 마디가 지금 분실이 돼가지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됐다. 다행입니다. 일단 개방감 부분은 이제 이 친구가 좀 압도적인 것 같아요. 보이시죠? 잠깐. 김내는 이제 조금 개방감보다는 약간 프라이빗한 텐트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 작은 창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너 텐트가 포함돼 있어서 이제 가족들 단위로 쓰긴 좋아요. 이따가 이제 야전 침대 설치하고 이제 두 개의 야전 침대 넣었을 때 공간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오늘 세팅 완성했는데요. 오늘 주로 스노우피크 제품들로 가져왔습니다. 화롯대는 몽벨 화롯대하고 러프네이처 화롯대를 가져왔고, 스노우피크 키친 테이블에 이제 셸프 컨테이너 25사이즈, 그리고 예티 고박스, 펠리칸 아이스박스, 롱 IGT랑 그 다음에 치즈 저기 왜 숨어있어? 치즈야, 치즈 왜 숨어있어?
여러분 이렇게 세팅이 끝났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세팅할 제품은 이제 미닉스에서 나온 무선 빔 프로젝터입니다. 이렇게 전용 가방이 있어서 캠핑 갈 때 되게 수납하기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빔 프로젝터 사이즈가 정말 작아요. 엄청 작죠? 제가 일주일 정도 집에서 사용해보고 추천할 만한 제품이라는 걸 가지고 왔거든요. 이제 무선으로도 사용도 되니까 엄청 유용한데 이따 디테일하게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얼큰 소고기 국하고 그 다음에 춘천식 닭갈비 먹어볼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닭갈비 완성돼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죠? 드셔보시면. 아, 너무 맛있어요. 제가 밀키트는 진짜 잘 골라요. 진짜. 제가 요리를 못해가지고 여기 제가 자주 사 먹는 데인데 진짜 좀 맛있게 나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좀 약간 배고픈 것도 있는데 허기진 것도 있는데 진짜 좀 매콤 짭짤 약간 밥 비벼 먹기 좋은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주스 사 왔는데. 잘 마시겠습니다. 맛있을지 모르겠네요. 잘 마시겠습니다. 아, 맛있다. 맛은 장담 못합니다. 되게 부드럽네요. 이제 김내와 오르투스의 야침 모드 했을 때 공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야침 넣고 이제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르투스는 이렇게 야친 두 개를 설치했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테이블 놨는데 이쪽에 하나 더 놓고 한 세 개 정도 넣고 넓게 쓰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고가 너무 높아서 제가 181인데 팔이 닿지 않습니다. 이렇게 넓은 전고와 개방감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우레탄 창도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장박할 때도 좋고 그다음에 여름철에 양쪽에 메쉬가 되니까 약간 환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야친 모드로 쓰기 딱 좋은 텐트인 것 같아요. 김내로 한번 가져가서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내도 야침 3개 놓고 이렇게 가운데 모여서 쓰기 딱 좋은데 일단 차이가 있다면 이제 좀 전고가 이제 머리에 좀 닿는다 라는 점이 있고요. 개방감이 이제 작은 창문이 있어서 있긴 있지만 오르투스만큼 트여 있진 않다 라는 점은 있는데 저는 김내가 좋은 이유가 이쪽에 이너 텐트를 설치했을 때 가족과 쓰기가 좋고 그리고 설치가 엄청나게 쉽다는 점이 또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숨이 잠시만요. 좀 더 상세한 스펙은 조금 이따 빔 프로젝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 두 텐트 보셨잖아요. 네. 어떤 쉐입이 더 마음에 드세요? 저는 원래 헬스포츠를 되게 좋아해서 이제 이게 사실은 이게 더 좋았는데 네. 저거 봤을 때 막상 실제로 보니까 안에 들어갔을 때 개방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네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막상 이렇게 비교해놓고 보니까 둘 다 매력적인 것 같아요. 결론은 둘 다 사면 좋다. 뭐 경제력이 된다면 둘 다 사면 좋겠지만 이제 밤이 돼서 랜턴들 하나씩 꺼내고 있는데 요즘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랜턴은 루메나 M3 랜턴입니다. 이 그 삼각대에다 저는 거치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좀 나름 귀여운 것 같아요.
강원도 횡성에 오면 한우를 꼭 먹으라고 다들 그러셔가지고 지금 치맛살을 사왔거든요. 네. 지평색 막걸리? 네, 전 처음 먹어보는데 기대가 됩니다. 지평 막걸리. 아, 지평색 막걸리. 아, 지평색 막걸리라고 합니다. 아, 소리. 반갑습니다. 아, 반가워. 반갑습니다. 짠 하고 저희 고기 한 점 하시죠. 여러분 짠. 짠. 아, 되게 부드럽네요. 맛있다. 지평 생막걸리. 되게 부드럽. 고기 한번 드셔보시죠. 자, 이것부터. 맛있다. 아, 여러분 진짜 녹아요. 좀 텍스처? 질감이 진짜 확실히 텍스처라고 하나요? 보통 이런 걸? 텍스처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질감이 정말 정말 부드럽고 저희 동네 소고기랑 확실히 다른 맛은 있는 것 같아요. 이 횡성에서 먹을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소리. 소리 너무 좋다. 여러분, 소리가 너무 좋은데요? 고추전 ASMR. 좋네. 짠. 지지야.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동계 텐트 대장이 누군지 리뷰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PPT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김내 같은 경우는 이너텐트가 포함이 돼가지고 아이가 있는 가족 구성원들에게는 훨씬 더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전 침대에서 아이를 재우긴 좀 어려우니까요. 이런 장점이 있고, 오르투스 같은 경우의 장점은 추후에 나오는 베스티블 모델과 확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창을, 양쪽 창을 우레탄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느 게 더 낫다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각자의 이제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와 아내와 갈 때는 김내를 쓸 것 같고, 지인들과 캠핑을 갈 때는 오르투스 S를 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리뷰를 하는 동안 지금 무선으로 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무선으로 영화 한 편 정도의 시간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결론을 내어보자면 미닉스 빔프로젝트는 정말 작은 사이즈인데 무선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국 FDA 인증을 받아서 눈에 편안한 빔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 장점이 넷플릭스, 유튜브 등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플랫폼들이 기본적으로 OS에 탑재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고, 게다가 무려 10W 출력의 사운드를 가지고 있어서 생동감 있는 출력의 음질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e-sharing이라는 전용 어플이 있어서 아이폰 미러링 뿐만 아니라 리모컨 모드까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캠핑 가시거나 아웃도어 활동하실 때 무선 빔 프로젝트를 찾으신다면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자러 가보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강원도 횡성에서의 아침이 되었습니다. 밝았습니다. 지금 어제 생각보다 안 추워가지고 따뜻하게 잘 잔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너무 맛있다. 맛있죠? 해장으로 딱 괜찮아요. 이게 진짜.
철수하기 전에 야외에다가 이제 노천 카페라 해야 되나? 야외 카페를 세팅해 봤습니다. 아, 오늘 또 못 볼 걸 봐버려 가지고 이거 사야 될 것 같아. 여보. 아, 이거 너무 좋다. 이 집에서도 쓰기 괜찮지 않나요? 집에서도 쓸 수는 있는데. 네, 네. 좀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집 인테리어. 아, 집에서도 쓸 수 있을 그죠? 네, 좋죠. 네네. 네. 아내분한테 사랑받으실 것 같아요. 집에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따뜻한 커피 한 잔 먹고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이 생각보다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됩니다. 테트리스 시작할게요. 집에 가야 되니까. 여러분, 테트리스 어렵지 않습니다. 끝.